제가 저번에 회계사 27년 차라고 했는데, 사실 직업에 대한 자긍심 그런 건 상당히 작은 편이었는데, 비대위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긍심을 가지게 됩니다. 정의기억연대와 노무현재단에 그간 수차례 한 3년여간을 문제제기했음에도 한마디 이런 방구도 없다가 이번에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참 비대위원이란 직업이 좋다. 이걸 절대 놓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 정 의원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문제제기했던 내용이 뭐였었냐면 5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자부담금 19억 원을 부담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입금된 흔적, 부담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정의기억연대는 국고보조금 5억 원은 자체 예산과 달리 당연히 별도 새로운 계좌로 관리됐다. 그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일반적인 보조금 관리 지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미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다가 잡혔을 때 경찰이 당신은 과속을 20km 넘게 하셨다. 이것에 대해서 뜬금없이 운전자가 Would you pass me the salt라고 하는 영어를 남발하는 모습을 연상했는데 전혀 관계없는 상황입니다. 뭐 갑자기 소금을 달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서로 이와 같이 보조금과 자부담 계좌 분리가 당연한데 호도하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분들이 지금 여성가족부에 사업 결과 보고서를 다 제출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사업 결과 보고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것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부담금 19억 8천을 부담했다라고 하는 것이 없고, 굳이 흔적을 따지자면 여기 한 페이지가 있거든요. 이것인데, 뭐 보이진 않으시겠습니다만은, 뭐냐면 자부담 19억 8천의 내역서라고 해가지고 일자가 없습니다. 날짜 없고,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왔는지 없고, 그 다음에 계좌가 없습니다. 별도 계좌로 관리한다라고 했는데, 5억 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통장 사본이 있고, 5억 원의 입출금 내역이 있는데, 이 사업 결과 보고서 어디에도 자부담금 19억 8천에 대한 내역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짧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까 그 말한 보조금 자부담 계좌 분리가 당연하다. 그리고 일반적인 보조금 관리 지침이라고 했는데 이게 최근에 4, 5년 사이에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5억 원이 한꺼번에 들어온 것에는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 의원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저에게 잊지 않고 또한 협박도 했더라고요. 당장 사과 안 하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사과는 언제고 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제발 좀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도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묻지 않는 건 어떤 이유인지 좀 많이 의문입니다. 그 다음 노무현재단입니다. 노무현재단 역시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무현재단에 무슨 부정이나 부패가 있는 것처럼 추측성 주장으로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는 속내가 너무 빤히 들여다 보인다 했는데 제가 추측성 주장이라고 감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 자료입니다. 이것은 노무현재단의 자료입니다. 노무현재단의 자료에 근거해서 종로구 원서동은 평당 2,100만 원의 건축비, 그리고 김해 봉하마을은 평당 1,600만 원의 건축비가 들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묻고 싶은 것은 저더러 추측성 주장이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이 본인들의 내부 장부, 이것은 추측으로 작성한 것입니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주당 패널들이 토론 프로에 나와서도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비유하고 싶어요. 지금 노무현재단이 한 행각은 뭐냐면 초롱이에게 가서 중고차 2010년식 소나타 20만 킬로미터 달린 것을 지금 1억에 산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의문을 삼고 문제 삼는 것은 초롱이한테 1억을 줬다라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 1억의 금액이 맞냐? 이걸 문제 삼는 것이고, 굳이 하나 더 들춰내자면,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동수 의원실에서 일어났던 일은 뭐냐면, 외관은 천만 원짜리 거래였지만, 실제로는 백만 원에 불과한 거래였단 말입니다. 시가 백만 원짜리 거래를 천만 원으로 포장한 것에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과연 초롱이한테
2010년식 소나타 20만 킬로미터를 1억에 구매한 것이 맞냐?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문제를 호도하지 말고 빨리 답변을 바라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건데 이분들은 항상 죄를 지어도 상대방을 타박하고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하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사건을 저지르고서도 검찰 앞에 가서 큰소리치는 것 그리고 조국 김우겸의 거짓 콤비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출판 기념회다 뭐다 뭐다 하면서 지역 투어 수요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참 이분들은 일관된다. 그것만큼은 저는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률 회계사 우리 김경률 비대위원께서 시간이 많아지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더 집중해서 더 큰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노면재단의 그 건물이 혹시 일반적인 건물보다 한 몇 배 훨씬 더 호화롭고 잘 지었으면 이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게 이제 이른바 일부 언론에서 취재를 하였지만 그러니까 노무현재단 건물과 같은 형태를 정확한 용어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멍텅구리 형태, 아 이건 비하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중간이 텅 빈 형태 우리가 아파트라면 중간 이렇게 있고 시설물들 있고 하는데 이렇게 텅 비어있는 것이라 훨씬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건물 제가 알기로 최근까지 가장 비싼 건물이 D타워, 종로의 D타워, 그 다음에 뭐, 저기, 아, 잠실에 그런 건물인데, 그게 800만원, 평당 800만원, 평당 1100만원인데, 이제, 노무현재단 2100만원이어서 있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 다 건축 전문가들이 다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구자리 의원님. 예. 한재 의원님.